안녕하세요. 제니하우스 메이크업 아티스트 다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제니하우스 메이크업 아티스트 진주입니다. 진주쌤, 오늘 저희 무슨 메이크업 할까요? 지속력 있고 쫀쫀하고 짱짱한 베이스. 짱짱한 베이스를 한번 해볼 거예요.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근데 보통 유튜브 같은 거를 많이 보고 해도 일반 사람들은 자기 피부에 딱 맞는 그런 제품들을 선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집에 많은 기초 제품들이 있겠지만 여름에는 거기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촉촉하게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샵에서도 저희 제품으로 고객님들한테 다 베이스를 저희 기초만 사용하고 있거든요. 저희가 스킨 단계에서 스킨으로 사용하는 게 그냥 워터, 클렌징 워터라고 해서 클렌징 워터인데 막 왜 닦냐고 처음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거는 클렌징을 한다기보다 그냥 피부결을 한 번 더 정리하는 느낌으로 세수하는 것처럼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거든요. 피부결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좀 가볍게 그냥 해주시면 좋아요. 이렇게 하고 반대편으로 해서 이마도 쓱쓱 하고 그 대신 이제 눈 밑에 많이들 끼거든요. 그런 거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살짝만, 눈 밑에 살짝만 하고 코, 특히 코는 모공이 안 넓은 분들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닦아줘야 돼, 모공 안까지. 그런 다음에 트러플 워터 에센스. 좀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보시면 기포가 올라오시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 되게 고농축이에요. 요런 에센스 사용해가지고 안 밀리게끔 촉촉하게 그냥 기초 한번 바르세요. 안 좋다고 하시는 고객님들 못 본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? 그리고 뭐 뭐냐고 물어보는 드라마 뭐 현장이나 이럴 때도 기초 같은 거 다 챙겨갈 때 이런 거 챙겨가면은 향기도 좋고 향기도 좋고 다들 좋다고 하시죠. 트러플 펌잉 크림. 향 진짜 좋거든요. 저희가 올리브영이나 백화점에 이런 거 터치업 갔을 때 고객님들한테 시연하기 전에 입고 냄새부터 맡게 해드리면 진짜 다들 냄새가 맞아요. 너무 좋다고 베이스 하기 전에 건조한 부분은 한두 번 더 터치해서 바르는 편이거든요. 저도 두세 번, 여러 번 발랐어요. 엄청 많이 발랐어요. 기초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뭐든지. 뭐 피부가 안 좋다고 해서 뭐 다른 거 뭐 컨실러든 파운데이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초 단계에서 피부를 최적화되게 한 다음에 베이스를 해야지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기초만 다 바르고 나서 파운데이션을 하기에는 빨리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뭐 모공이 넓다라든지 아니면 뭐 지성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런 너무 막 모공 프라이머 두꺼운 거 바르지 말고 그냥 가벼운 산뜻하게 한번 터치해서 선크림 정도처럼 쓸 수 있는 프라이머를 전체적으로 말고 좀 이중 쪽, 이런 쪽이라든지 이마 쪽. 저희가 샵에서도 파운데이션처럼 쓸 수 있게 액상을 좀 따로 만들어 줄 수는 없겠냐고 해서 저희가 얘기해서 이번에 나온 게 이 울트라핏 세럼 파운데이션. 이거는 21호하고 23호가 있어요. 다영쌤 피부가 밝으니까 21호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. 네. 21호도 색깔이 예쁘지만 23호도 진짜 색깔이 예뻐요.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윤곽할 때 많이 사용해요. 얘네로 23호를요? 23호 좋아요. 왜냐면 윤곽 같은 거는 어찌됐건 최대한 얇고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좋아가지고 뭐 다들 옛날에 컨투어링 메이크업 할 때는 스틱 파운데이션 두꺼운 걸로 막 이렇게 막 했잖아요. 그거는 사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두껍게 하는 것보다 최대한 얇게 표현하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먼저 23호로 외곽을 이렇게 어둡게 깔아주는 거예요.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하죠. 제일 중요한 누구든 쉐딩을 꼭 해달라고 중요합니다. 이제 21호로 초반에는 살짝씩만 해서 다른데 두드렸다가 이제 윤곽했던 데 말고 앞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펼쳐서 두드려주는 거예요.
그리고 뭐 이마 꺼지신 분들이나 눈 밑에 다크가 있긴 한데도 약간 파여져 있는 다크 같은 경우는 그냥 컨실러나 뭐 이런 걸로 가리기보다 먼저 파운데이션으로 한번 두께감을 좀 올려놓고 이제 그 위에 컨실러로 가리는 게 더 잘 가려질 거예요. 코 쪽은 최대한 베이스를 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 한 번 더 묻히지 말고 그냥 여기 아까 양 조절하려고 좀 묻혀놨던데 그냥 살짝씩만 해가지고 한 번 그냥 쓱. 코 볼이랑 코 쪽이 베이스가 두꺼우면 제일 안 예쁜 존이거든요. 맞아. 그래서 두껍지 않게. 이렇게 모공 있으신 분들은 이런 파운데이션을 최대한 얇게 해서 두드려서, 모공 있으신 분들은 쓸지 말고 두드려서 해줘야지. 안 그러면은 하얗게 다 껴요. 다크를 가릴 때에는 저희가 리퀴드 컨실러를 좀 사용하는 편이에요. 이런 리퀴드 타입 컨실러를 사용해야지 약간 더 지속력이 있어요. 세 개의 색상이 있는데 이게 다크 가릴 때 되게 좋더라고요. 그냥 바로 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다들 베이스 유튜브로 보고 많이 따라 하시는데도 왜 난 안 되지 하는 거는 다 제품 선택과 양 조절이 제일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딱 가려야 되는 어두워지는 부분만. 다영쌤 피부 가릴 게 없긴 한데도 많이 자세히 있어요. 보면 있어요. 이런 기미나 나노 커버 부탁드릴게요, 선생님. 왜 샵에서는 베이스를 하고 나면 수정을 안 해도 되냐라고 하는 게 이런 단계를 저희가 다 생각해서 얇기를 하기 때문에 유지도 잘 되고 많이 안 텁텁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섀도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색소 화장을 하면서도 고정을 해주는 거죠. 이건 이렇게 지금 살짝씩 최대한 해주고 그다음 끝입니다. 어때요? 너무 매트하진 않아요? 보송보송한데요? 보송보송한데 엄청 짱짱하게 먹고 속은 또 건조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전 마음에